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척하고 떠나 있는 사이에 많은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복음들을 전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자꾸 가미된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걸 또 첨가하고,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걸 또 첨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의문도 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지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도전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안질이나 질병이 있으니까 네 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사도냐, 하나님의 사도가 왜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계속 걸어오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신의 이제 사도권을 어떻게 방어했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여튼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좀 대형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님들한테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라고 설문조사하니까 압도적인 1위가 짧은 예배라고 이렇게 응답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짧은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 그래서 오늘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예, 그런 재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 곡이 나오면 정말 두려워요. 앞에서 있다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는데 자꾸 이 찬양팀이 자꾸 나를 막 심장을 후벼파요. 너 제대로 했어?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말씀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예,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저는 사역자니까 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될 거고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오늘 힘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를.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보면서 바울이 이랬다라면, 바울은 저와 같은 또 사역자였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역자 있잖아요. 사역자는 또 사역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될 거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니 평신도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4장 1절입니다. 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낙심 안 해. 난 낙심 안 할 거야. 근데 낙심을 안 하는, 아니 낙심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근데 왜 낙심을 하지 않느냐는 다짐에 대한 게 앞에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3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거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고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끝절까지.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하실 때 있잖아요.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제자들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구약의 제사처럼 피로 그렇겠지만 지금부터는 내 피로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이상 짐승의 피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나의 피, 실제 피가 아니라 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이 성찬을 통하여 너희가 내 앞에서 계속 새로워질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찬식을 부활절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내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새 생명을 상징하는 날 죽음을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슬플 때 슬퍼고, 슬픈 데 가서 슬퍼해주고 기쁜 데 가서 기뻐해야지, 기쁜 데 가서 슬퍼하지 말고 슬픈 데 가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 뭐 그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하나님의 그 성찬을 향해서 포도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그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사역자로 나를 뽑은 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하면 예전에 청년부 때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고 의문하면 궁금한 거 질문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의로운 문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6절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게 하셨으니 의문 그러니까 이게 의문인지 의문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한 의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 그 율법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죽였는지 아세요? 서로 똑같은 말씀을 갖고 내 말씀, 네 말씀, 내가 옳다라는 하나 정하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 유럽 전체를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한번 중세 유럽, 그거 보면 진짜 우리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 역사의 피바다는 그 잔인함은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 이제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분들이 자꾸 우리 조선 역사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자꾸 그런 게 남아있어서 무의식 중에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잔인했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하고 말씀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쓰는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남을 나보다 낫게 못 여기니까 끊임없이 나는 옳고 누구는 상대방은 틀려야 되니까 5장 17,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십시오. 제가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가 아는 율법. 그런데 선지자는 왜 폐하는 거죠? 율법은 폐하는 왜 선지자는 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개념 차이인데요.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타나크라 해가지고요. 율법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 사람이 하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빔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 예언자 선지자가 네빔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나 더 있어요. 토라 네빔 타나크. 타나크 같은 일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을 모두 모아서 성경이라 그래요. 그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타나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은 아니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율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말씀은 틀린 것도 잘못된 적도 없어요. 인간 때문에 말씀이 자꾸 왜곡되고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아니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오히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는 건 율법을 쓰는 너희가 나 앞에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자신을 인정하고 율법 그 말씀을 너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1절이 뭔가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장 6절로 갈 텐데요. 일단 고린도후서 4장.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지금 볼 건 그 앞에 3장 6절이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언임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바페믹이라고 칼을 줬어요. 바파라고 칼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바파 가지고 사람을 자꾸 건강하게 안 만들고 계속 이거 가지고 누구 협박하고 강도짓하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나의 필요로 의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알량하게 얼마 아는 그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말씀을 깊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살리고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존재인지, 본인들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 말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살리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계속 괴롭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관계가 딱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게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뭔가를 하게 된다라면 끊임없이 나의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예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내가 일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 범주 내에서는 정말 안 돼요. 한 주 내내 누군가를 저주하게 만들어 놓고 뭘 또 잘했다고 나와서 설교한다고 귀에 나와가지고 또 여기서 막 끊임없이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는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는 복음을 혼잡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혼잡게 하기 전에 뭐예요? 나는 부끄럼 없이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소리 먼저 하잖아요. 2절 다시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는가? 이에 숨은 부끄러움, 난 숨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생활했고 괴휼 가운데 강교한 일 같은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간사하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속이고 이런 짓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하고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예.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왜곡시키거나 복잡하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사도권을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볼 때는 나의 복음은 단순한 것 같고 뭔가 허점 많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와서 하는 사람은 더 거창한 것 같고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복음이 완벽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그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화려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느냐, 끊임없이 말만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요,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혼잡한 삶 살지 마십시오. 남들 이거 뭐 좋아 보이면 이거 따라하고, 저거 보면 저거 따라하고, 이거 좋아하면 이거 배우고, 저거 보면 저거 배우고, 온갖 걸 다 찝쩍거리고 배우고 다 따라다니다 막상 자기가 뭘 잘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니까 저 사람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는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사역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설교자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설교자를 하겠다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툰 게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역 자리인데 얼마만큼 여러분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헌신하시며 노력하며 피 터지게 싸우는지 나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계세요. 너무나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깨지는 우리 질그릇에게 귀한 보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가 그 위에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용문이거든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창세기 1장 3장 천지창조에서 첫째 첫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실행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함께 계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가 그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다 전체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후반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둘이 동일하신 거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면 그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목도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그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날 17장 2절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막 그냥 거적대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다니시지만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해요? 제자들이 놀래 자빠지려고 하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옷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하늘에서 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으면 자신의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우리가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나면 눈이 어두워지는 만큼 강력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그 모습으로 오실까요? 재림하실 때 그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빛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신앙에 깔리고 뭘 다른 걸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느덧 그 예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사실,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겸손하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의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임을 잊지 않는 존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대단한 양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 그런 존재라는 걸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뚜렷한 이런 목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낙담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그 마무리 부분으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시편 1편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시편 1편을 했는데요,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 옆에 복 있는 사람은 쭉 하면서 마지막에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을 찾았어요. 잠언 4장요. 잠언 그 오른쪽에 있죠. 시편 잠언 4장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느니라. 원만하다라는 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인의 길은 돋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요,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어떻게 밝아지는지도 몰랄까 서서히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식도 못하는데 서서히 밝아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완만한 그 빛을 가득 세상을 채우듯이 우리의 의로움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며 우리의 의로운 기질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더디다라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대해서는 정말 고난당했던 욥이 또 한 이야기예요. 욥기 17장 자꾸 마치겠습니다. 욥기 또 앞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시편 앞이 욥기입니다. 욥기 17장 엘리바스 빌닷하고 소발인가요? 세 친구가 엄청 많이 괴롭히잖아요, 욥을.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유 없는 재앙이 있냐?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네가 인간보다 뭔가 잘못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인정해라 라고 막 욥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 욥을 뒤집어 놓으니까 욥이 막 자기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다가 하는 얘기 중에 17장 9절입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욥기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독실히 행하고, 이 독실이라는 말은요, 꿋꿋이 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의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사정도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별 내 속을 뒤집든 말든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상황이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꾸준히 자기 정한 방향대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의인의 길은 갑자기 밝아지는 건 아니고 이게 언제 밝아질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묵묵히 꿋꿋이 그 길을 참고 간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과정이 지나날 뿐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미리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나가서 승리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주신 내 삶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주받고 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격려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승리를 자랑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공정자분 사단과 싸워요. 아버지 저절히 성격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청구천사로 우리 성품들 지켜보아 해 주시옵소서. 어깨들을 굽어지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싸우니 아버지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옵소서.
만금 순례가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시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나를 위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이 낮아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마치 그 보화가 되는 그냥 착각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에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사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눈과 들어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삶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세계에 있는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이 사는 얘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는 길이 온전히 실제는 우리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든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으니 밖에 할 수 없어서 어디 가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디 가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시류에 떼달려가는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말씀이 만들게 살게 되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나가서 싸웁니다. 아버지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전신과 뿔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그런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지켜주고 분들은 주실 줄 믿나이다. 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어느 자리에 있든 분명한 그 자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시며 그 목표를 알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뚜렷한 선택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목표가 흔들림 없이 사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